네. 70년대 많이 들렸던 새마을운동 노래인데요. 유병수 기자가 채널A 정치부의 유병수 팀장이 오셨는데 관련된 얘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. 이런 제목의 뉴스입니다. 순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 자,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친필 쓴 글이 나왔습니다. 부지런해야 산다는 말인데 현직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과정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. 유병수 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. 네. 대통령의 친필 원고가 나왔는데 이게 사다리 좀 난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쯤에 그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그 대중연설, 국민연설을 준비했던 그 원고입니다. 네. 직접 어떻게 연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친필로 한자 한자 이렇게 쓴 글인데요. 큰 그 17페이지 분량의 분량 중에서 여기가 네. 이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것은 6페이지에 적혀 있던 부분입니다. 이 대목을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이렇게 직접 썼네요. 네, 제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. 자, 읽어드리면 어떻게 네. 해야 잘 살 수 있느냐. 부지런해야 잘 산다. 그렇죠. 예, 혼자 부지런해도 안 된다. 온 집안 식구 전부가 부지런해야 한다. 또 한 집만 부지런해도 안 된다. 온 동리 사람들이 전부 부지런해야 한다. 이런 내용을 직접 한자 한자 적어서 지역에 있는 국민들께 이렇게 홍보를 할 때, 연설할 때 사용했던 원고입니다. 자, 이 대통령의 6필 원고인데 부지런하자,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바꿔보자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직접 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그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. 이번에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감정을 하게 된 이유가 네. 이 그 원고는 박정희 네.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은 맞는데 네, 네. 이것이 진본이냐 아니면 복사본이냐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겠다 이런 네.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. 부지런해야 된다. 혼자도 아니고 식구 전체가 그래야 되고 온 동네가 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건데 이 게으름을 벗어나는 일 관련된 메시지가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모산부랑 왜 모산이냐. 게을고 단결이 안 되고 협동심이 안 되고 남을 모두 겨울에 나와서 뭐 이 추운 데 나와서 일하는데 집안에 앉아서 전부 무슨 막걸리나 받아다 놓고 무슨 돼지나 잡아먹거나 저녁에 앉아서 사토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앉아. 네. 자, 이제 새마을운동 뭐 전 세계로 확산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 확산 기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이게 원본으로 확인되는 건 뭐가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까? 네, 이거 사료 가치가 있습니다. 네. 일단 여러 가지 사료 가치가 있는데요. 그 대통령의 그 하나하나 기록 하나하나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하고요. 또 그 네. 그 부분에서의 가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특히 네. 그 새마을운동 자체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중요한 부분이고요. 또 네.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과 전 그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국가 재건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 차용을 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네.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60년대,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대통령 본인이 자신에게 직접 서훈을 줬다, 훈장을 줬다는 것 때문에 이런 기록이 좀 공개된 게 있네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생전에 받은 네. 그 훈장을 대충 세어보니까 10여 개가 됩니다. 네. 아, 하지만 지금 이렇게 5개가 나온 것은 네. 대통령 재직 시절에 네. 본인이 본인에게 훈장을 준 네. 내용입니다. 군인 시절에는 여러 가지 무공 훈장 등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요. 네. 지금 나온 5개는 무궁화 대훈장, 네. 보국 훈장 통일장, 수교 훈장 광화장, 태극 무공 훈장, 또 수교 훈장 강화 대장. 이렇게 5개 정도를 본인이 본인에게 준 훈장입니다. 이게 좀 관례에 어긋나는 건가?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 네. 그 법에 의하면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네. 대신에 전수라고 그러죠. 네. 뭐 법원 같은 대법원장, 뭐 국회 같은 국회의장 이렇게 전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거는 3일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. 대통령이 네.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로 직접 못 드리니 네. 딴 분이 드리라. 그런데 대통령이 받는 거는요.
대통령의 대리인이면 대통령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네.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직도 주는 거니까 네. 되게 그 이 모양이 안 서는 거죠. 네.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주는 거,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게 되니까요. 네. 그래서 좀 모양은 이상한데 네. 훈장은 되게 좀 좋아했던 모양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7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관련된 6필 원고 이야기 나눴고요. 직접 자신에게 했던 5개의 훈장 얘기도 나눠봤습니다.